카드사들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카드 부가 서비스 혜택 축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부 부가 서비스 혜택을 축소한 카드사를 대상으로 고객 소송이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카드 부가 서비스 혜택 축소의 현 상황을 들여다봤습니다. 송현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금융당국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은 중소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란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카드사들도 수수료 인하가 수익성 악화에 직격탄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부가 서비스를 카드에 출시할 때 그 당시에 일단 수익 구조라든가 가맹점 수를 맞춰가지고 출시가 됐거든요. 4년 동안 뭐 10차례 넘게 인하가 됐는데 상품은 기존에 있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그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즉 카드사 입장에서는 전혀 이제 수익 구조라 그런 게 맞지 않는 상품들이 계속 운영이 돼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적자인 거죠, 적자. 지금의 카드 혜택은 과거 수수료가 2에서 3%일 때 설계된 것들이 있고 혜택이 좋은 카드의 경우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부가 서비스 혜택 축소가 시급하다는 게 카드사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그간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할인 혜택 등 부가 서비스 축소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뭐 고객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 과도한 서비스가 나가는 거거든요. 손익 대비. 지금의 구조에서는 일단 업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사실 계속 지속이 된다면 회사분 다 다야죠. 현재 부가 서비스 축소를 놓고 문제가 하나씩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2012년 10월 인터넷에서 하나카드의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신용카드를 만든 소비자 A씨. 카드 사용 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대신 연회비가 1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카드는 2013년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 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습니다. 이에 A씨가 하나카드 측이 약정과 약관에 대한 설명 의무를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항공 마일리지 혜택 축소와 관련해 대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줘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카드사들이 줄고 3대 요구 조건으로 내세운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마련과 레버리지 배율 차별 철폐는 일부 타결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부가 서비스 축소 즉각 시행의 향후 합의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부가 서비스 관련 유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카드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아무래도 그런 트러블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판사들은 거기에 소송을 걸어서라도 서비스 축소에 대해서 사실 서비스를 계속하면서 마켓 시어를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카드사들이 얼마큼 자기 수익을 줄이면서 혜택을 계속 줄 것이냐 이 부분인데 당국의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혜택이 축소되는 방향이 일단은 향후 카드 부가 서비스 혜택 축소 방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빡센 뉴스 송현주입니다.